그 비상장 주식도 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상장 주식도 당연히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두 개의 약간 좀 차이점 있나요? 이를테면 약간 대부분 다 상장 주식을 투자하실 텐데, 네네. 비상장 주식만의 뭔가 상장 주식과 비교해서 장점? 이런 건 좋다?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완벽히 다른 물건이죠. 아, 완벽히 다른 물건. 똑같은 회사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상장 주식과 상장 주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다르잖아요. 상장 주식도 뭐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많고 조심해야 될 기업은 많지만 비상장 기업은 기본적으로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면서도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비상장 회사가 커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리스크들과 이슈들도 있을 거고 또잘큰 다음에 제가 투자한 주식을 매각하는 데에도 이슈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훨씬 하이 리스크지만 이제 리턴은 훨씬 크죠. 예를 들어 초기 투자로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상장 주식 10배 수를 위해 상장 주식 투자한다는 분은 있진 않잖아요. 물론 거의 이제 없죠, 거의 예, 없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죠. 그렇게 되려면 한 10년 정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 5년 진짜 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잖아요. 예. 비상장 주식은 뭐한번 투자를 하면 뭐 최소 두배수 또는 뭐 많게는 10배 수까지도 생각하고 투자를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만큼 또 기다려야 되고 그만큼 없는 셈 치고 살아야 되고. 근데 뭐또잘 되면은 사실 되게 신화적인 비상장 주식 투자 사례들도 있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VC 같은 경우는 막 몇천 배 이렇게 투자 수익이 거두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도 비상장 주식은 뭐 크지 않은 금액 범위에서 좀 제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들 가끔 투자를 하는 거고요. 좀 상장 주식과는 완전히 다른 게 상장 주식은 그 예를 들어 그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무슨 삼성을 투자하면서 삼성에 있는 임원분들을 평가할 것도 아니고 삼성은 그냥 숫자 뭐 비즈니스 뭐 아니면 산업 어떤 기업 환경 이런 걸 본다면 비상장 주식 투자는 그런 것도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는 분한테 투자를 하는 개념이어서 좀 사람에 투자하는 관점이 더큰것 같아요. 저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과 사람들을 믿고 투자하는 게좀 비상장 주식의 일반적인 모양새예요. 근데 그래서 아까 그 배달의 민족 뭐 그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네네네. 정말 S급이라고 하는 그런 아, 비상장 그렇죠. 주식은 물량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쉽지 않죠. 상장 주식은 뭐 어차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사고 팔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맞아요. 건데, 혹시 뭐 그런 거팁 같은 거 있을까요? 뭐 이렇게.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라고 권유드릴 것도 전혀 없어요. 사실 진짜 쉽지 않은 분야고 또 굉장히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할수 있는 범위라 그것보다 다만 요즘에는 조금 유명한 비상장 회사들 뭐 예를 들어 컬리나 뭐 아니면 토스 뭐 이런 조금 유명한 비상장 주식에는 투자할 수 있는 몇몇 장치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어떻게요? 뭐 예를 들어 엔젤리그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나름의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금 그 플랫폼을 만든 회사예요. 예,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달의 민족 투자하고 싶어도 개인적인 네트워킹이 없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엔젤리그라는 회사가 그런 유망한 스타트업들한테 나름 투자를 할수 있는 룸 그런 걸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일반 개인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모집된 조합이 그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해서 뭐 나중에 잘 되면 투자 뭐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죠. 약간 사모펀드 형식으로 이제 조합이 막뭐 비슷한 결성돼서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고 맞아요. 하는 예, 거네요. 펀드 방식으로. 예. 그런 게 최근에는 비상장 주식도 조금 생겼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어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사이트들도 있기는 해요. 그뭐 예. 가장 유명했던 게 예전부터 그38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예, 그런 게 그런 거. 있긴 한데, 뭐, 저도 자주 사용해 보진 않았고, 이렇게, 사이다경, 아니, 뭐,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한테 이걸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조금 나중에 기회가 생기신다면, 뭐, 한번 정도 고민해 볼 정도일 것 그리고 이제 코인도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같아요. 비트코인도. 그러면은 뭐 언제 시작하셨어요? 일단 저는 비트코인의 그 과학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문과고, 뭐, 문과지만 알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제 여력이 닿지도 않았고, 투자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제가
한 5년 전부터 많은 대표님들이나 그 회사 분들을 만나다 보는데 그게 2017년도 비트코인 첫 번째 광풍이 불었었잖아요. 그쵸, 그때 엄청 났었죠. 예, 네, 그때 엄청 났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그쪽 블록체인 관련된 분들과 미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두 부류였어요. 정말 뭐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똑똑하신 분들, 뭐 예를 들어 정말 미국의 좋은 대학교 또는 뭐 한국이더라도 네, 정말 엘리트 분들의 모여 있는 회사들도 있었고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 사기꾼 아니야? 아. 네, 싶은 분들도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양 극단이었어요. 극단이다 보니까 별로 그때는 투자를 잘 안 했어요, 사실. 네, 첫 번째 비트코인 막 이렇게 올랐을 때는 전혀 안 했다가 어느 날 그냥 문득 그 모든 광풍이 꺼지고 조용할 때 아무도 비트코인에 관심 갖지 않을 때 2018년 뭐, 19년 그때 네 그때 네.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뭐 이쪽에 계신 아주 조금 소위 스마트하신 분들이 이게 사실 자기 인생 걸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왜 할까? 나는 이 기술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인생 걸고 하는 거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냥 재미삼아 아니 뭐 재미삼아는 아니지만 그래 혹시나 모르니까 먼 훗날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비트코인을 조금 샀었어요. 그럼 타이밍이 거의 예술에 그냥 그때 그냥 샀었어. 조금만 샀었다가 그러고 나서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어요. 네네네. 제가 모르는 세계지만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쪽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비즈니스 하는 이유가 있겠지. 네. 그냥 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경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뭐 그게 화폐가 됐든 이자율이 됐든 금 뭐 아니면 통화량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보는 와중에 좀 그런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금리가 계속 낮고 이렇게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어떠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 같고 부채는 계속해서 온 전 세계가 부채도 늘고 뭐 서로 막 이러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정말 자본주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시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궁금하던 찰나에 어떤 블로그를 보게 됐고 그 블로그가 이제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죠. 어떤 그 고팍스라는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스트리미의 이준행 대표가 쓴 블로그 글이었었어요. 네네. 블로그 글이 작년 2020년 11월, 12월쯤에 글 한 3, 4개 정도를 올리셨어요. 그 글을 제가 출력해서 보면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경제 지식이나 뭐 현재 경제,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모두 아우르는 그 글을 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했어요. 아, 나는 진짜 감히 쓸 수 없는 그런 훌륭한 퀄리티의 글이구나. 예를 들어 거기에는 역사도 있었고 뭐 철학적인 얘기도 있었고 경제학적인 얘기, 통화량에 대한 얘기, 금리에 대한 얘기,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쭉 굉장히 어렵지 않게 서술돼 있으면서 거기서 생각하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러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글이 있었고 그 글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명을 받았고 그 이제 동의하는 입장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투자한 것 같아요. 네, 그게 계기였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사실 뭐 몰라요. 저도 이게 지금도 엄청 광풍처럼 많이 오르고 있고 또 부작용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작용은 저도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요 두 가지 이유로. 그 보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이 계속 간다라고 그 얘기하는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한테 인식되기를 크립토 커런시라고 해서 암호화폐로 인식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화폐라는 그 워딩에 종속이 되다 보니까 해도 사실상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2018년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금이다. 네, 디지털 자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 그런 걸로 쓸 것이다. 근데 이제 화폐라는 그런 워딩에 너무 종속되다 보니까 사기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저도 화폐 비트코인이 화폐? 뭐 화폐로서는 잘 모르겠고 그냥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자산을 지키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금도 사실 화폐였던 시기는 아주 먼 옛날의 얘기고 뭐 금이 과연 어떤 사용 가치가 있느냐도
귀금속이라는 건 뭐 얼마나 그게 사용 가치가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디지털 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많은 상승을 이제 겪어온 것 같은데, 예, 그런 의미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적고, 예,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예. 워낙 이거는 그 극과 극으로 나뉘는 분야라서 예, 예, 말도 예. 안 된다 사기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저희 아버지도 맨날 네. 그 사기라고 뭐 그게 JP모건 이런 데서 뭐 1억 6천만 원 간다 비트코인이 아, 이렇게 아, 하는 논리가 이제 그거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 예. 금의 시총을 얼마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네. 관점에서 이제 뭐 물량 수량 나눠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그 밸류에이션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냥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네. 맞다 틀리다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다 틀리다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러면은 들어보니까 네. 그 뭐 이게 이제 의도적이었던 간에 아니면 의도적이 아니었던 간에 네. 들어가는 타이밍은 되게 좋으셨어요. 그죠? 아, 처음 네, 들어간 처음. 타이밍은 네. 좋았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특금법이 생기면서 네, 네, 이제 비트코인을 네. 과세한다는 그런 맞아요, 이슈가 맞아요. 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저희 유튜브에서도 찍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과세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네. 일단 가장 최근까지 나온 자료는 이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2022년부터 비트코인 관련해서 차익을 얻으면 내가 과세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네. 그러면 2022년에 제가 비트코인을 네. 트레이딩을 해서 네. 뭐 1,00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네, 네, 그러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2023년에 세금 신고를 해서 내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했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이제 사실 이런 세법은 없던 법을 만드는 거고 네. 또 자주 바뀌어요.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실제로도 제가 알기로는 연기하겠다라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이제 사실 이게 애매한 거예요. 국가에서는 아직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인정하지 않는데 세금은 걷어가겠다라는 논리도 조금 이상한 거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20대, 30대 분들이 사실 그런 쪽에 조금 화를 민감하죠. 갖고 있잖아요. 네, 민감하죠. 네, 민감하고 또 그거를 정부에서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어서 뭐 약간 잠깐 잠깐만 뭐 미룰 수도 있어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또 아마 높은 가능성으로 실제로 내년부터 실행한다 하더라도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솔직하게 그냥 신고하고 어떤 사람은 난 모르겠다 가만히 있고 근데 그 두 사람의 결과치가 수정되지 않으면서 그냥 쭉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안 낸 사람이 나중에 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혼잡할 거예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현재는 2022년 내년부터는 과세하겠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만약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세금 관련 네. 뭐 규정이 확실시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은 네. 어느 정도 발표는 하긴 했잖아요. 드래프트는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만약에 이게 매수를 할 때 한 번 딱 사놓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물타기를 한다든지 그런 분할 매수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균 매수 단가가 달라지는데 달라지죠. 뭐 이런 것도 게다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이렇게 뭔가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거나 그런 좀 복잡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평균 매수 단가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가요? 기준가가 네. 이렇게 된다면? 진짜 생각만 해도 네. 어렵잖아요. 네. 어렵고 이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그래서 사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는 그 어떠한 A라는 개인이 언제 어떤 주식을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자동적으로 당연히 시스템으로 다 계산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납부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거래소에서 증권사처럼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 데이터를 국세청에 넘기면서 이제 그게 평균법이든 뭐 선입선출법이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혼란스러울 거다라고 하는 게 법으로는 정해져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드래프트로는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선입선출법이라고 하죠.
내가 예를 들어 비트코인 뭐 어떤 암호 자산 화폐나 암호 가상 자산을 뭐 세 번을 샀어요. 네. 세 번을 샀고 팔았어요. 네. 그럼 이 세 번을 평균 내서 낸 평균법으로 판 걸로 가정할 거냐, 뭐 세 개 중에 첫 번째로 산 걸 가정할 거냐라고 하는데, 일단 현재는 선입선출법이에요. 앞에서 산 거를 먼저 판 걸로 가정해서 계산을 해라! 라고 드래프트를 준 거죠. 근데 그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세 번에 걸쳐 샀는데, 10번 이렇게 샀는데, 팔 때는 전량 매도로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이게 앞에서 산 거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네네. 다 팔아버렸잖아요. 이것도 다 팔면은 네. 대신에 이제 이거에 이 10개를 살 때의 가격, 네. 그다음 10개를 살 때의 가격, 네. 그다음 10개를 살 때의 가격이 이제 팔 때의 이제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인 돈이 되는 거죠. 네, 네. 그걸 다 합치는 건데 이게 사실 네. 그냥 되게 어려운 회계 계산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를 알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실 거고, 네네, 네. 뭐 어렵습니다. 결론은 그냥 쉽지 않다. 엄청난 혼란이. 예, 네, 제일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국가에서 2022년부터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 거래한 거는 어떻게 계산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간주하겠냐. 네.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은 한 몇 년 전에 1,000만 원에 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몇 년 전에 1,000만 원에 산 사람이 네. 나중에 엄청 비싼 값에 팔았을 때 네. 이 사람은 1,000만 원에 산 걸로 간주하고 싶은데 네. 이 기록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그쵸, 뭐 쉽지 않거든요. 이걸 그 얻기가. 거래소에서 뭐 그거를 다 한 것도 아니고. 네, 이걸 쉽지 않아서. 누구는 또 채굴해서. 맞아요. 네. 누군 또 채굴해서. 채굴하면 그 채굴 단가는 말이에요. 또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게 이슈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제 국가에서 2022년부터 할 텐데 네. 야 2021년 12월 말일자 네. 그날 그러니까 2022년 종가. 1월 1일이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시초가 뭐 종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의 시세를. 근데 이게 네. 거래소마다 시세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균 내기로 했어요. 아, 네. 근데 그래. 지금 대표님만 보더라도 네. 수없이 많은 궁금증이 계속해서 네. 나오시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궁금할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지금 다 정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 아마 실제로 법이 시행하면 Q&A만 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거를 모두 대응할 정도로 지금 법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드래프트로 나온 것만 보면 네. 뭐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네. 그럼 이거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에 대해 100% 답을 주기가 어려워요. 네. 또 하나는 100% 답을 주려면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굉장히 퍼펙트하게 솔직해야 되거나 또는 그거를 주관했던 거래소가 굉장히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소라는 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해외 지갑으로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그럼 해외의 시세도 또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세법에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 적용이 쉽진 않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런 복잡한 이슈는 다 고려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냥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거래소에 기록된 뭐 샀을 때 가격 내지는 뭐 입금됐을 때 가격 네네. 그리고 매도했을 때 발생한 그런 차이 그것만 가지고 뭐 어떻게 매기겠다 뭐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왜냐면 네. 지금 예, 네, 뭐 국세청이 내놓은 건 네. 모든 데이터가 굉장히 깔끔했을 때의 결과인데 네. 지금 이쪽은 모든 데이터가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아서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실행을 해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실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주변에 코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는 OTC로 거래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럼 기록이 안 남고. 네, 그럼 안 남. 네, 그러면 진짜 네. 대표님 지갑에서 내 지갑으로 그냥 돈 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걸 뭐 나 뭐 누구 어디 신고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장외 거래도 네. 다 추적이 되고 그쵸,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탁 증권 네, 거기에서 다 관리를. 예탁 증권에서도 다 네. 관리하고 그게 아니라 예탁 그걸 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비상장 안 하는 그 발행하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 주식의 변동을 신고해야 그쵸, 돼요. 신고해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세무적으로. 어떻게든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는 그게 아니니까 되게 애매하죠. 네. 음. 문제죠, 사실 바꿔야 되고. 네. 앞으로 그런 얘기를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좀 잡음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작도 안 했는데 잡음이 네. 이 정도니까 시작하면 그러니까 뭐 진짜 현실적으로 2020년에 딱 뭔가 이렇게 시작하기엔 좀 애매하겠네요 진짜 애매할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실제 실행한다고 했을 때 네. 조세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엄청 클 거고 조세 저항이 발생하면 또 세법이 바뀌어요 네, 이게 세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 과거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세법도 있지만 네. 그때그때 세법이라는 게 결국 정치에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뭐 세 공제 제조도 계속 바뀌어요 예, 어떤 시대에는 벤처를 굉장히 벤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벤처 투자와 관련된 세액 공제가 굉장히 좋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게 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최근의 문제는 고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용 관련된 세액 감면이나 세액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평생 갈 거냐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또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이고 예. 그래서 이거는 네, 뭐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은 지금 정리된 이론은 뭐 저희도 유튜브에서 다루긴 했지만 실제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또 때마침 정권이 바뀌잖아요 아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그래서. 있죠 그러니까 네. 또 확실히 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뭔가 이게 뭐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약간 다른 나라의 선례들을 좀 참고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미 2017년도 광풍 때 네. 이 이슈가 네. 실제 국세청 중에서는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7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법인이 어떤 주식회사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큰 차익을 얻으면 이거는 세법상 법인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돼요 뭔가 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포괄주의라고 그래서 세법에서 주식회사는 법인은 우리가 굳이 세법에 열거하지 않아도 네. 네가 돈 벌었어? 그러니까 너의 순자산이 늘어났어? 그럼 무조건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인은 오히려 깔끔해요 대신 법인은 그거를 법인세로 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개인이 문제예요 개인은 개인은 소득세잖아요 소득세는 법이 기본이 열거주의라고 그래서 세법에 적혀 있지 않으면 네. 이 걷기가 애매해요. 아. 근데 2017년 그 당시에 이제 광풍이 불었으니까 돈을 번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번 사람들 중에 타이밍 좋게 잘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확 주저앉았으니까 이걸 계속 하진 않고 뭐 예를 들어 뭐 갑자기 그때 가서 뭐 압구정에 있는 현대 아파트를 산다던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주변에도 있었어요. 예, 네, 있었을 네. 거예요. 근데 있었으면 국세청이 이제 야, 너 무슨 돈이 있어서 갑자기 이거 샀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나 비트코인으로 벌어서 샀는데라고 해도 과세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법이 없으니까.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넣은 거예요, 지금. 아. 네, 넣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확실히 잡음이 많을 것 같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